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꼭 한 달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의 늑장 대응에 화도 많이 나고 또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는 상황에 불안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메르스 사태 중간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변수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 감염병 대응 TF팀 위원장인 이재갑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르스 국내 발생이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메르스 사태. 초기 방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예. 환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지금 의료진들도 한 달째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병원 내 환자 유입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좀 많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계속 현업에 좀 종사 중입니다. 예. 자, 일단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가장 뼈아팠던 지점이 어디일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의료원 말로 이제 2차 유행이 되게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14번 환자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실이 가장 좀 뼈아픈 일들이었던 거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평택 성모에서 퇴원해서 삼성의료원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의료원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것이 이제 병원명 공개가 늦었다. 병원명 공개 시점은 그러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뭐 의사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염학회도 그렇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뭐 완전 공개는 아니더라도. 네. 의료진한테는 반드시 빨리 공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의료진한테 공개도 너무 늦어졌고, 또 의료진한테 공개가 늦어지면서 환자가 동시다발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이제 일반 공개를 하게 됐거든요. 예. 어떻든 간에 의료진에게 공유, 또 일반의 공개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여러 병원들이 이게 메르스 의심 환자를 놓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감염 문제, 그 방사선사인 폐기수 두 번째 환자, 그리고 간호사인 폐기수 네 번째 환자가 기초적인 보호장구 착용이 안 된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아닌가요? 가장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던 부분이거든요. 네. 환자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환자 치료하는데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떻든 간에 그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네. 또한 이제 새롭게 투여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제 투여해야 된다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바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네, 그렇죠. 현재는 부분 폐쇄까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완전 폐쇄까지도, 전면 폐쇄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외래 진료 기능과 응급실 기능이 차단됐기 때문에 말이 네. 부분 폐쇄지 실제적으로는 완전 폐쇄랑 다름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기관 옮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한 진료를 철저히 하고 확진받은 환자들도 같이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기능적으로는 외부적인 기능들이 다 폐쇄된 거라 완전 폐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분들 치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한 노출자들 격리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발생 환자분들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하는 게 삼성의료원 내부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이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강동경희대병원이에요. 지금 이 병원에 165번째 환자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투석실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지면서 또 제2의 삼성서울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면역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투석을 받고 있는 그 신부전 환자들인데요. 예. 그 안에서 지금 환자명이 발생한 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그 즉각 대응팀 차원에서 병원 방문해서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에 딱 그 공간 안에 있는 분들만 이게 특정하게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 그 안에서만 환자 발생에 대해서 잘만 모니터를 하면 예. 병원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나마 다행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간에 병원 측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보건 당국에서
그 환자들이 추석받고 있는 환자들이라 추석금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불편감 없도록 최대한의 후원과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6월 말까지를 자,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게 하는 1차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뭐 근거 없이 나온 발언은 아닐 테고 자,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메르스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뭐 추세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물론 발표가 있겠지만 어제 확진 환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2차 유행은 끝나가고 3차 유행의 초기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규모 환자 발생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뭐 의료인들 뭐 직원들이 통해서 여러 환자들에게 확산만 시킨 정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지금 일부 이제 병동이나 이런 데서 환자들이 발생해서 노출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량의 환자 발생만 없다면 3차 유행 자체가 상당히 작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언제쯤 끝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아직 말씀드린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그 환자들의 발생 숫자 자체가 앞으로의 유행이 언제까지 갈 거를 결정을 할 거는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집단 말병이 있을 경우에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165명, 166명 환자 발생하는 동안에 지역 사회에서 유행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팬데믹이라는 것처럼 뭐 신종플루처럼 뭐 지역 사회 대규모 발생하고 이런 상황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새로운 침범되는 병원에서 또 여러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유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근데 현재 여러 병원들이 이제 이런 그 메르스 환자를 선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환자에 노출되는 경우에 병원 숫자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료기관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의심되는 상황에 노출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잘 돼서 새롭게 침범되는 병원만 생기지 않는다면 종식 상황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대유행 가능성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제발 6월 안에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돼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갑 신종감염병 대응 TF팀 위원장이었습니다.